지금 D조 경기는 이 경기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김행직 선수와 자네티 선수의 경기가 이기는 선수가 8강에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나주민 선수가 첫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니어 선수권 대회 2회 우승, 뭐 김행직은 4번 우승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명호 선수가 이제 이 대회 이후에 본인의 마지막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하죠. 네. 예. 김행직 선수에게 40대 31, 자네티 선수에게 40대 16으로 승리를 거둔 조명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패를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자네티와 김행직 선수 중에 승패가 또 갈리기 때문에요. 예. 조명호 선수는 지금 8강 진출을 예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시작부터 화려한 샷으로 조명호가 득점을 보여줍니다. 네. 아, 휘는 각도 보세요. 네. 엄청납니다. 아, 완전히 뭐 큐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불과 2, 3년 사이에 조명 선수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일 사이에도 또 발전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두 바퀴를 돌리는데 힘들이지 않고 돌리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조명 선수에게 준 공이 상당히 멀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섯 점 차로 지금 추격전을 펼쳐야 되는 조명 선수. 야, 여기서 또 멋진 샷으로 해결해 납니다. 조명호 선수를 보면서 다른 선수들이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젊어서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두께 조절을 마음대로 잘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도 두께와 그리고 스트로크 스피드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스네이크 샷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아, 이번에는 더블 쿠션으로 가는데요. 중단 곧게 올라옵니다. 아, 좋은데요. 네. 네. 이번엔 옆돌리기. 쉽게 쉽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하고 산체스 선수가 뒤에 아, 숨어 있네요. 네. 네. 아, 숨은 그림 찾기였어요 지금.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네. 사인 해주고 사진 찍어주느라 바쁜 모습이네요. 아, 당구 선수들이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대로 대회전 코너로 진입을 합니다. 득점. 정말 공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스 핸드로 공략하는 공. 올라옵니다. 연속 5점. 밖으로 직접 공략. 이게 들어왔고요. 네. 명우 아빠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팬의 셔츠를 보니까. 유명 인사입니다. 빗겨치기. 지금도 좋습니다. 7점. 연속. 네. 네. 오늘 조재호 선수가 2.61로 끝을 냈단 말이죠. 과연 1위 자리를 조명호가 차지할지 아니면 조재호가 차지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에서 10개 하이런 있었고 자네티 대결에서도 11개 하이런 있었죠. 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 큐가 아닌 다른 큐를 들고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조명호. 중단 샷 성공. 자, 확확 꺾이는 거 보세요. 예. 저까지 지금 다 계산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나 왼손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예. 빗겨치면서 들어갑니다. 연속 두 점. 어제 자네티도 그랬겠습니다만 오늘 브롬달도 아니 명우가 이렇게나 컸단 말이야 라고 놀랄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중석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 될 텐데 아 관중석은 지금 그야말로 관중들이 꽉 찼네요. 네, 진작에 만석이 됐죠. 네, 오히려 선수들이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명 한 점을 추가합니다. 빈쿠션. 오히려 조명 선수에게 포지션이 들어오는 상황. 네, 됐죠. 정확합니다. 아주 가볍게 돌리죠. 네. 그 사이로 쑥 밀어넣습니다. 또 제2의 제3의 조명호가 될 수 있는 어린이 팬도 저 위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빈 쿠션. 길게 공략합니다. 네, 연속 득점.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명호. 세 이닝 만에 득점합니다. 그리고 빗겨치기를 통해서 20점째 먼저 도착하는 조명호. 이 포지션이 잘 떴습니다. 부드럽게 늘어뜨리면서 내려갑니다. 득점. 반거리인데요. 횡단 오늘 경기 세 번째 시도에서 두 개째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롬달이 다섯 번의 공타 있었고요. 먼저 빠져나옵니다. 길게 득점. 김행직 선수가 먼저 전반전을 마칠 기회를 잡고 있군요. 자네트 어깨를 잘 맞춰야 되는데요. 아주 얇게 컨트롤을 하면서 내려보냅니다. 짧게. 아, 이 공도 정확합니다.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의 큐가 아니라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빠르게 지금 조명 선수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더블 쿠션 득점. 일적구를 일찌감치 보내놓고 본인 군이 나중에 들어가서 득점이 됩니다. 6점째. 자, 이 공도 짧게 들어가면서 득점. 연속 득점 가져갑니다. 정말 지금 22이닝 안쪽에 마치려는 걸까요? 본인이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매 경기를 에버리지 2점 이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정확하게 옆돌리기 연속 석점. 지나가던 여성 팬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조명호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짧게 올라오면서 득점. 4연속 득점입니다. 자, 이번에도 득점. 5연속 득점. 왔고 이제 마지막 10점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 충분히 그 20이닝 안쪽으로 지금 가능하겠어요. 예. 길게 빗겨치기. 이번 회전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6연속 득점. 그리고 지금도 더블 쿠션으로 공략합니다. 연속 7점째. 네, 자, 좋아요. 네. 자, 지체 없이 내려가는데요. 키스 먼저 보냅니다. 네. 8연속 득점. 지금 키스를 같이 붙이면서 따라 내려왔어요. 예, 선수를 상대로 거침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공도 지금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9연속 득점. 피말리는 승부가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좁은 틈으로 집어넣겠다는 의도인데요. 세워치기. 정확합니다. 네. 조명호. 이번엔 빗겨치기 대회전. 지금도 아, 진행 코스 좋죠. 떠다갑니다. 네. 연속 득점. 아, 흰색 공 살짝 밀어내면서 포지션. 지금도 밖으로 돌리기. 길게 연속 석점. 자, 이제 예선 3승을 눈앞에 두면서
8강 진출 처음으로 LG 블러스커스 8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네. 조명호입니다. 자, 득점 갔습니다. 마지막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또 16이닝에 마무리되나요? 김행직과의 경기에서 16이닝이었는데요. 예. 계속 빠지고 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행공도 지나갔어요. 네. 힘도 충분합니다. 딱 들어옵니다. 네, 연속 득점. 조재호 선수와 비슷하겠는데요. 아, 오히려 좀 앞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 예. 네, 이렇게 네,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 석점 브럼달 선수 3패, 조명호 선수 3전 전승. 8강 진출. 야, 조명호 선수가 이번 조가 결코 만만한 조가 아니었거든요. 예. 빅자치가 바깥 돌리기의 경기. 좋아요. 자, 첫 득점 들어갑니다. 조명호 선수는 일단 뭐 그냥 잘 치는 게 아니고요. 이 선수의 그 훈련 양을 보면은 잘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프로 평균 훈련 시간이 뭐 거의 10시간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인데요. 그만큼 체력도 좋고 뭐 그거를 또 그냥 연습이 아니라 집중해서 연습 경기에서 4이닝 40점도 기록할 정도로 조명호 선수는 모든 경기를 집중해서 훈련을 합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기 연속 득점. 네, 이제 출발합니다. 네, 3연속 득점을 향해서 출발. 깊게 만들어냈죠. 조명호 선수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조 라인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떠들고 있죠. 네. 조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빗겨치기. 아, 4연속 득점. 우리 학생도 참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3쿠션 당근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재밌는 샷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더 휘어져야 되는데 나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베스트샷 후보죠. 자, 얼핏 보면은 저걸 뭘 치지 않을 텐데 럭으로 끌어서. 네. 저는 뭐 일단 저거를 저 길을 볼 수 있는. 자,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발을 맞춰가고 있고요. 공들이 쉬운 공은 아니에요. 얇게 옆으로. 바로 치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쳐야 되는데 저 키스 빼는 게. 자자자. 네, 자 들어왔습니다. 이제 동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득점.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조명 선수 아버님 착상을 계시네요. 왼쪽. 네, 얇게 밖으로 돌리기 길게 돌이. 안정적인 네, 득점. 옆으로 돌리기. 좋아요. 네. 자, 잘치죠. 스트레이크 샷. 득점합니다. 자, 조명호 선수가 어제도 저 같은 배치에서 같은 샷을 날렸는데요. 정말. 저런 포지션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너무 많이 밀리지 않도록 약간 절제하는 듯한 꼼꼼한 자세를 좀 확률이 좀 떨어지세요. 네. 자, 얇은 두께로 잘 내려옵니다. 발전.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저렇게 내 공이 레일에 가깝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공을 두께로 얇게 맞췄어요.
내공이 레일에 붙어 있으면 회전 주고 두께만 두께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대회전 캐스티를 피해 나갔고요. 코너를 향해서 정확하게 도달합니다. 연속 득점. 바깥으로 돌리기. 3연속 득점. 이게 세컨드 하이런이고요. 옆으로 돌리기. 미세한 컨트롤. 좋아요. 득점합니다. 4연속 득점. 뭐 앞으로도 뭐 최성원이나 하정환, 조지호 선수, 네. 이 선수들 계속 활약을 하겠지만 김행국 선수와 조명호 선수는 정말 앞길이 창창합니다. 네. 네. 앞으로 최소 20년은 이 세계 캐롬 당구를 선두에서 이끌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나오는 길 다 있습니다. 네, 득점. 자, 지금 정확한 두께와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는 조명우 선수. 지금 뭐 어떤 배치가 쓴다 하더라도 또 확 끌어당기나요? 아, 밀었어요. 회전. 선수의 저런 득점력은 상대 선수의 어떤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네. 아주 자유자재로 말이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세 개만 더 들어간 브레이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득점. 제가 지금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돌리기. 네, 1점. 이제 다시 시작. 네, 1점. 되돌려 치기로 내려옵니다. 좋아요. 딱 좋습니다. 연속 득점. 옆으로 돌리기. 네, 3연속 득점. 조지호 선수가 관중들 틈 사이에서 지금 정말 선수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이고요. 앞서 이제 허정환 선수를 물리치고 준결승에 먼저 입성한 조지호 선수. 지금 대진 트리가 반대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잘하면 지금 조명우 선수와 조지호 선수의 결승으로도 압축이 될 수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3연속 득점 24-20 타임아웃을 쓴 조명우 선수입니다. 자, 일단 빅쿠션을 돌려야 되거든요. 네. 출발했고 빗겨치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왔어요. 아주 완벽한. 네. 자, 걸어치기 형태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저 뱅크샷은 조명우 선수가 저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스피드를 저렇게 냈다는 거고요. 네. 네. 컨트롤 잘 쓰는 거고요. 약간의 휘어짐이 필요합니다. 자, 들어왔고 여기서 그렇죠. 밖으로 하죠. 다시 한점 리드를 잡습니다. 아주 오픈된 공간에서 네, 오고 가시는 분들이 네, 경기장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실크션 경기에서는 자, 들어와줘야죠. 네, 선수들의 이런 공격력도 자, 일단 두 점 차로 다시 앞서기 시작하는 조명우 선수고요. 뛰어치기. 회전. 네, 들어갑니다.
충분히 이 속도와 두께 조합으로 굳이 타점을 조절하지 않아도 내공을 튕겨낼 수 있습니다. 네. 밀어냈고. 그렇죠. 자, 들어왔어요. 네, 4연속 득점. 네,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느껴지게 내려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5개 연속. 30점 때문에. 아, 세우치기 가네요. 꾹 밀었습니다. 자, 보죠. 좋지 않은데요? 지금도 좋은데요. 득점으로 갑니다. 6개 연속. 에드렉스가 하나, 조명 선수가 두 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깨치기. 회전. 들어갑니다. 네, 하이런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에게 아, 어떻게 이렇게 대진이 꼬였습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잘 만났어요, 빨리. 아주 가볍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아, 포지션 좋아요. 두께만 두껍게 컨트롤하면 바깥으로 돌리기도 킬 수 없습니다. 빨간색 공이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공이 나중에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돌아서 좋아요. 대명 캐치 9개. 거의 끝낼 기세입니다. 15대25에서 9개 연속. 안으로 돌았고요. 5개 남았어요. 네. 자, 26대 35. 자, 5개면은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중요한 이닝입니다. 그렇죠. 자, 돌았습니다. 대회전. 코너를 찍고 내려오는데요. 얇게 컨트롤해서 내려옵니다. 자, 뭐 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조명호 선수 동무대입니다. 지금 웬만한 선수들 같았으면은 저 에디맥스 선수의 그 후반에 저 수비 플레이에 완전히 끌려갔을 텐데 네. 조명호 선수가 이제는 그것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바깥으로 커너 깊숙하게 찍고 내려옵니다. 좋아요. 3연속 득점. 네, 이제 마지막 두 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준결승행으로 가는 마지막 두 점. 뒷공이 두께가 많이 보이면은 네. 뒷공을 컨트롤해서 짧은 바깥으로 돌리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뒷공이 얼마나 보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타임아웃을 하나 썼고요.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뒷공이. 자, 저거를 두께를 세워서 자, 올라갑니다. 아, 그걸 이렇게 풀어내는군요. 네. 에디맥스의 길을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자, 완벽한 두께와 회전력 조합. 이 세워치기. 지금 뭐 야스퍼스도 울다갈 지금 세워치기가 나왔어요. 저 멘탈이 상당히 강한 에디맥스도 아, 그럼요. 네, 완전히 흐트러졌어요. 네. 에디맥스 선수가 또 특히 그 아주 강력한 공격력으로 상대편의 멘탈을 흐트리는 걸로 유명한데 오히려 지금 더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본인이 대회전 자, 마지막 포인트 됩니다. 리버스 엔드 득점! 4대 26! 경기 마무리 되는 조명호 선수입니다. 아, 에디맥스를 꺾었어요.